2021년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AI를 장착하는 시대가 오면서 로봇의 기술력이 곧 자동차 회사의 기술 수준을 입증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 6월 인수한 미국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업을 본격화했고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지난달 인간형 로봇 테슬라봇을 제작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브랜드 중 하나인 샤오펑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로봇말을 공개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지난 6월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4족 보행 로봇 스팟과 2족 직립 보행이 가능한 로봇 아틀라스 등을 개발해 주목받은 바 있죠. 지난 3월에는 창고 물류시설에 특화된 로봇 스트레치를 선보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족형 로봇의 필수적인 보행 제어 알고리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는 10일 온라인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현대차는 모빌리티 이동성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우리의 미션과 완벽히 일치한다며 우리의 로보틱스 기술력은 현대차의 스마트 모빌리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개최한 AI 데이 행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인 테슬라봇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봇은 20kg 정도의 물건을 옮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오토파일럿 시스템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봇을 공개하며 테슬라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일 것이라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샤오펑은 로봇 기업인 펑싱이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말인 샤오바이룽을 공개했는데요. 펑싱은 샤오펑과 샤오펑 창업자인 허 샤오펑이 투자한 중국 대표 로봇 개발 기업입니다. 말을 형상화한 샤오바이룽은 4족 보행 로봇으로 앞발과 뒷발 모두 관절을 통해 자연스러운 보행을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탑재된 카메라와 라이다로 주변 환경과 물체를 식별할 수 있고 운행 경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돼 설정 목표물을 따라간다거나 주변의 장애물을 피할 수 있어 아이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인간형 로봇을 만든 회사는 어디일까요? 바로 일본의 자동차 기업 혼다인데요. 2000년 혼다는 인간형 로봇 아시모를 공개했습니다. 아시모는 한 발로 서거나 계단을 내려가는 등의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에는 아시모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실용화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혼다는 이후 실용적인 로봇 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아니지만 소니도 1999년 강아지 로봇 아이보를 만들어서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소니 최초의 전기 자율주행 콘셉트카인 비전 S를 개발한 것이 소니의 AI 로보틱스 사업부였습니다. 개발자도 아이보 개발팀 개발자였다는군요. 아이보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애완 로봇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들이 이렇듯 잇따라 로봇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동차 기업들은 로봇의 기술을 자율주행 기술에 접목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감지와 인지, 파악과 분석, 대응과 행동은 로봇의 알고리즘과 일치합니다. 이에 자동차 회사는 로봇 기술에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이 기술이 꼭 필요한 것이죠. 김민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소프트웨어 2.0 시대 도래로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의 구현이 데이터 수집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비전 인식, 자연어 처리 기술 등 인공지능 기초 역량 차이가 향후 업체 간 격차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